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철근 하차 동영상이에요. 많지 않은 철근이에요. 간단한 철근인데 오랜만에 또 이제 360도 카메라 사용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현장이거든요. 저기 뒤에 보시면 이제 화물차가 한 대 들어오고 있죠. 뭐 간단하죠. 몇 개 안 됩니다. 철근이. 근데 이제 이게 소분해서 실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하차를 할 거예요. 전체 톤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작게 소분이 돼 있어 갖고 여러 번 뜰 수밖에 없었어요. 뭐 무리하면 뭐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는데 소분된 거 하나씩 하나씩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한타임, 저래도 한타임, 한타임 작업이거든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온 철근은 한쪽 먼저 바로 집어넣고 한쪽을 좀 들어 올린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밀어 넣어줘야죠. 지금 차 방향이 반대로 됐으면 이렇게 높이 안 들어도 되는데 지금 저쪽 건너편에 있는 철근 한 다발은 여기서 내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게 화물차가 이렇게 전진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후진으로 들어왔으면은 더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제가 이쪽으로 회전할 거니까. 지금 이제 밭으로 너무 많이 침범을 해갖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할 거예요. 철근 옆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이제 이곳은 소분한 작은 다발이기 때문에 작은 다발도 무게는 많이 나가요. 또 미끄럽기도 똑같고 뭐 무거운 철근 다발이 더 위험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결코 안 위험한 건 아니죠. 철근은 역시 그 성질이 똑같습니다. 미끄럽고 잘 처지고 또 무겁고 위험한 건 역시 철근이 위험해요. 항상 긴장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죠. 철근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한 다발씩 작은 다발 하나씩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여러 번 지게차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다발 하나씩 굉장히 높이 들 수밖에 없지. 현재 상황이 반대로 돌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돌려보시면 반대쪽에는 저렇게 또 휴게 공간이 있죠. 저 천막이 있기 때문에 천막을 또 찢어먹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조건은 이제 화물차가 후진으로 들어와 주는 건데 후진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이 천막 쪽으로 화물차를 세워놓고 떠서 오른쪽으로 도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철근이 들어올 건데 오늘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렸는데 다음에 들어올 때는 또 같은 방법으로 내리겠죠. 그러나 이제 후진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 앞에 조금 또 철근이 몇 가닥이 있는데 저게 이제 떨어집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떨어지죠. 이 철근은 잠시도 안심하면 안 돼요. 저 몇 칸 서너 가닥 되는 건데 저게 조금 이것과 두께가 틀리거든요. 저거는 19mm인가 그렇고 제가 들고 있는 건 25mm인가 그렇습니다. 저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별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수습을 했죠. 이렇게 철근은 나도 모르게 조심해도 그렇게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철근 근처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철근 작업할 때는. 그러나 진짜 애매하게도 이 철근 작업할 때 사람이 옆에 또 없을 수도 없죠. 밑에 받쳐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철근 끝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항상 철근 끝을 맞춰주는 게 좋은데
또 하다 보면 또 안 맞을 때도 있죠. 뭐 여기서는 어차피 철근을 야적해 놨다가 다 운반을 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내려놓죠. 뭐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나 철근을 그 자리에서 절단해서 가공하는 곳이라면은 되도록이면 철근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맞춰주고 또 굵기별로 나눠주는 게 좋죠. 지금 뒤쪽으로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 19mm 철근을 미리 빼놨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오는지 몰라갖고 지금부터 오는 건 다 19mm인 줄 알았는데 다 25mm고 19mm는 딱 저거 서너 가닥 뿐이었거든요. 저 미리 애초에 멀리 빼놨어야 되는데 저 뒤쪽으로 빼놓는 게 낫죠. 오히려 저 중간에 놓는 바람에 나중에 또 다시 작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소분을 해서 조금씩 내려다 보니까 지게차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가볍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은 많이 떨어지죠. 높이 들어도 별로 불안하지가 않죠. 회전하기 위해서는 저 화물차 철근 위에까지 들어야 되니까 꽤 높이 드는 상태였어요. 내려놓을 때 처음부터 저 뒤로 포개라 그랬으면 포갰을 텐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바뀌어 버려갖고 자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지금 이렇게 철근이 왔을 때 이게 같은 만약에 10톤의 철근이 왔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묶여져 있느냐 철근이 뭐 1톤씩 묶여져 있는지 2톤씩 묶여져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되게 조금씩 묶여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 두 다발 세 다발 뜨면 되는데 또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개인의 역량이니까 더 빨리 하고 싶으신 분은 무리를 해서라도 두세 개씩 뜨면 금방 끝나겠죠. 아니, 여기는 이제 첫날 철근 내리는 첫날이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서너 가닥밖에 안 되는 철근이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철근이 항상 언제든지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철근 근처에 또는 철근 밑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죠. 이 철근이 작은 다발이라도 사람 하나 목숨 좌지우지하는 거 좀 우습죠. 우스워. 이 작은 철근도 그런데 만약에 1톤, 2톤씩 되는 철근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개씩 떠도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없어요. 금방 끝나요. 그리고 지금 요즘 별로 바쁜 일이 없어갖고 어디 가도 다른 일을 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느긋해지거든요.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쪽 왼쪽에 천막 쪽으로 차를 세우면은 지게차가 조금 덜 돌아도 되네요. 90도 약 135도만 돌면 되는데 현재는 180도를 돌아야 되죠. 이제 화물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작업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화물차를 어디다 놓고 작업을 해야지 지게차의 동선상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덜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또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어디다 세워야 될 것은 전적으로 지게차 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저는 오늘 약간 판단 미스네요.
화물차를 저쪽 지금 사람 걸어오는 쪽으로 세웠으면은 조금 덜 회전해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360도 회전하다 보니까 아니 180도 회전하다 보니까 철관을 놓고 뒤로 후진할 때 화물차가 또 제 장애물이 되고 있죠. 이런 건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차는 다 끝났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간에 끈 이 19mm 철근 요거 네다발을 빼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빼내고 이 철근이 다 25mm 짜리를 갖다가 포개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상 뭐 제 판단은 요거만 빼내고 저 25mm 철근은 다음 철근 왔을 때 하차하면서 저 위에 그냥 얹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되잖아요. 오늘 뭐 또 더 일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어쨌거나 요거 이제 빼드리고 저 나머지 철근 한 두 다발 정도만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빼낼 때도 간단하지만 또 이제 요거 구살이나 슬링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저 센터쯤에다가 슬링발 집어넣고 제가 이제 저 뒤로 돌아가서 가운데에서 들어서 요걸 빼내버리면은 오늘 작업 끝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내린 철근에 한 10배 정도의 철근을 더 내려야 돼요. 오늘 같이 내리면 10번 정도 더 와야 되는 거고 좀 크게 묶여져 오면은 요거보다 더 간단히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빼버릴 겁니다. 자 철근 작업 오늘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